메테오 단계를 맡고 있는 앨리스 티처입니다. 메테오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은 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G2 단계까지 학습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올라왔죠?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아웃풋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라이팅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일단 라이팅을 잘하려면 인투리딩을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돼요. 인투리딩에는 일단 G3 단계의 리딩 레벨도 요하고요. 그리고 그래머 및 다른 중요한 학습들이 많이 녹아있는데요. 사실 G2 단계까지 좀 많이 인투리딩이 어렵다고 스킵하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강의를 듣고만 왔던 학생들도 G3 단계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인투리딩 학습 과정을 꼼꼼히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래머, 컴프레헨시브 모두 다 익혀서 라이팅 기술까지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투리딩을 꼭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메테오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메이 티처입니다. 메테오 단계에서 추천도서를 어떻게 읽으면 효과적인지를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추천도서 리스트 중에 어머님들이 보통은 지수와 워드카운트가 높은 책들만 고르는 경향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보다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어떤 장르의 책을 먼저 좋아하는지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들을 읽혀주시면 좋습니다. SR 지수가 그 아이의 독서 능력 지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AR 지수에 맞춰서 우리 아이에게 책을 추천해 주시는 게 좋은데 대체적으로 어머님들께서 SR 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좀 도전적인 책들을 많이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시는 경향이 많은데요. 저는 그것보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책들을 제공해 주셔야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책을 읽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테오 단계 학습에서는 리딩뿐만 아니라 라이팅 학습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